밖에 보니까 예쁜 꽃들 많이 피었어요. 봤어요? 네. 어, 무슨 무슨 색깔 꽃 봤어요?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흰색, 초록색. 맞아. 지금 아주 예쁜 꽃들이 많이 피었죠? 우리 아름다운 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박수 쳐도 돼요, 박수. 자, 우리 이제요. 하나님 말씀 볼 거야. 어떻게? 성경을 펴야 되겠죠? 씩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두개 하시고. 성경은? 성경은? 펴요. 펴요. 말씀은? 말씀은? 펴요. 펴요. 하나, 둘, 셋, 짠! 어떤 친구 목소리가 씩씩한가 보셔야지.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한 번 해볼까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말씀 따라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베드로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오늘 전도사님하고요 새로운 말씀 듣기 전에요, 우리가 며칠 동안 들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준비한 그림이 이제 나올 건데요. 어? 나 이 그림 아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우리 친구들 크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 어디 볼까요? 오, 그림나라 해보자. 준비! 그림나라 큐 해볼까? 시작! 그림나라 큐! 오, 나왔어, 나왔어. 급히 나왔어요. 우와, 우리 예수님이요.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오, 어떤 친구도 빡 치면서 말해. 맞아.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셨어요.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그 예수님은, 오, 리모컨이 안 되네요.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한 장 넘겨볼까요? 그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우리 무덤을 보여주세요. 야, 우리 선생님 또 수고하시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렇게 돌로 만든 무덤에 이렇게 묻히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며칠 만에요? 우와, 3일 만에 세분다 시작. 하나, 둘, 셋.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 다시?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 몸에 깨끗하고 향기 나는 물을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없었어요. 그 대신 누가 만났어요? 천사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고 기쁜 소식을. 오, 너도 못 봤어요. 전도사님도 못 봤어요. 그래서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여자들이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자들 너무 기뻐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요?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두 가지. 전도사님이 보니까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 나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예수님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 성령님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그 성령님이요 우리 친구들이랑 영원히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두 번째로는 너희들 그 성령님과 함께 나에 대해서 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해줘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오, 예수님은 어떻게 자랑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 친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과 지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부름을 타시고 하늘 위로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보니까 예수님이 우와 제자들에게 안녕 얘들아 안녕 하면서 올라가는 게 더 보여요? 그래요.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방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방 안에 갑자기 엄청난 큰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제자들의 머리 위에 마치 불꽃처럼 보이는 성령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이제 성령님과 제자들은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자들과 성령님은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에게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두 가지,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전도사님이 성경을 보니까 지금 전도사님 우리 여기 있는 예코 친구들 우리 선생님 모두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들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야 해.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얼굴 한번 보세요. 아이고 너무 예뻐. 아이 예쁘다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아이 예쁘다.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지 전도사님하고 연습해 볼 거야.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볼까? 친구야. 너 예수님 아니? 예수님 아니? 예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셔. 너를 위해 죄를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우리 예쁜 친구들이요 내일부터 어린이집에 갈 때도 할머니 집에 갈 때도 놀이터나 친구네 집에 갈 때에도 거기 있는 친구들에게 친구야 너 예수님 믿어? 할머니 예수님에 대해 알아요? 예수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이 삼촌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전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있어요.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요. 전도사님 저는 한 번도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지 못했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전도사님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도와주실 때 여기 있는 친구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만일 예수님을 전한다면요 하늘나라 천국에는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선생님들 모두 다, 오, 그래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파란색 글씨로 복음 써 있어. 복음은 무슨 소식이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모두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는 그 깊은 소식이에요. 오, 파란색 글씨.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 거냐면요. 하나님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도문 한번 해봐요. 기도성도 할 수 있어요. 기도성. 오, 너무 예쁘다.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아볼게요. 지금 기도하니까 고개 숙이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 따라서 예쁜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성령님께서 용기 주셔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일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잘 이야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이도 내일부터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사랑을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부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사랑!